세월의 아파트도 안 팔린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은 이제 안 팔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아파트가 안 팔린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이래저래 뭐 분양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상저하고다, 뭐 2024년에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대부분 다 그냥 개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믿고 기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점점 알게 될 겁니다.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 갈지를. 이제 주요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대폭 줄입니다. 왜 줄이겠습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이제 빚들이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궁극적으로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줍줍이고 지랄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무비 투자니 뭐 무슨 투자니 뭐 지랄이고 뭐 아무리 얘기해본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답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만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경매 물량들도 상당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부동산이 관련한 이제 이제 폭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물론 빚을 진 사람들, 영끌러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일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많이 조정될 겁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좀더 냉정하게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이 예전 같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많이 막막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사는 게 점점 더 빡빡해질 겁니다. 뭐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은 거의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 가짜이고 조작이고 사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의 맞을 겁니다. 앞으로 삶이 더 빡빡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누가 뭘 해준다라고 얘기하면 믿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뭐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뭐내 말만 들으면은 집을 되게 싸게 살수 있다, 부동산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실제로 따져보면요 뭐도 모르는 놈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동네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합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가격도 알고,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고 어디를 싫어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불편하고 편하고 좋고, 전세가가 얼마고 매매가가 얼마고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고,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지금 오른 거고 내린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판단하면 된다? 내가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평생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몇번안 되는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말 정말 쌀때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서울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85에서 100 이내일 때 사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2023년 3분기 기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뭐 160인가? 막 그렇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여전히 이제 내려갈 여지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뭐 되게 많이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앞으로 시중금리 무지하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중금리의 평균이 한5% 중반쯤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것인데, 뭐 결국에는 이제 가산금리 이제 부과되고 이자가 점점 이제 늘어나면 이제 더 빚을 내서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여력이 이제 안 생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출이 이제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7억까지 해줬던 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 전세도 DSR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더 이제 빚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집값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상황들이 점점 더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뭐 줍줍이고 뭐고 아무 의미 없다.
뭐 고분양가인 아파트를 누가 사냐라는 겁니다. 청약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기 뭐 서울시 동작구 상도 푸르지요. 뭐 33평이 13억 8천에서 거의 14억이래요. 뭐 근데 주변에 있는 이제 같은 평수 아파트하고 비교하니까 더 비싸대요. 누가 삽니까? 안 사죠. 뭐 강북구에 뭐 강북에 뭐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122가구가 미분양이랍니다. 기존에 완판됐다라고 얘기하는 물량들도 사실 진짜 미분양, 완판인지 미분양 있는 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 가격은 뭐안 내려가더라도 할인 분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하락은 여기에 이제 댓글이 2, 3년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2, 3년이 아니라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황은 더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정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험 점수가 1000점이거든요. 1000점인데 1000점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마이너 대출 이렇게 보니까는 대출 이자가 제일 싼게 4.8%, 아닌 게뭐 5.2%, 5.5%막 이렇더라고요. 물론 그 주택담보대출은 해보진 않았는데 뭐 아무리 싸도 4에서 한 5%쯤 되겠죠. 시용점 천점인데도 이렇더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뭐 청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책 지원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이상은 2% 3%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이제 만기 돼 가지고 연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럼 일부 원금 상환 요구 받겠죠. 쉬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더라는 겁니까? 참 이래저래 너무 막장입니다. 너무 막장. 뭐 땅값이 비싸고 철금값이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이래저래 뭐 이제 집값이 계속 이제 오를 거다. 집을 안 지으면 또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랄발광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뭐 24년부터 집값하고 전셋값이 급등이 시작된다고요. 오늘이 제일 싸다고요.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집값 전셋값 폭뭐 올라간다고요. 참뭐 저건 염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1인 가구 3인 가구 급증해가지고 총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짜 자기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네가 이제 집을 바로 사겠냐고요. 바로 안 삽니다. 싸질 때까지, 지금의 가격에서 반토막이 하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아마 살까 말까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 정말 정말 부동산 경기는 많이 악화될 거다라는 거. 지금 당장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생계가 최우선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새 아파트, 낡은 아파트, 아니면 단칸방, 반지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당장은 내 자식 입에 먹을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집값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